안녕하세요. 그루밍 살롱의 머리하는 화요 코치입니다. 오늘은 이전 영상의 댓글 중에 머리를 마는 게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고데기 마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화요 코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. 오늘의 준비물은 고데기 집게핀 빗입니다. 섹션을 나눠야 끝머리까지 처리하기가 쉽고 디테일한 모양 잡기가 더 편해요. 빗으로 머리를 빗어주면서 고데기로 C컬을 주세요. 이렇게 모발에 열을 준 후 모발이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빗을 90도로 틀어주세요. 이렇게 간단하게 방향감이 살아났습니다. 방향감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. C컬 넣기, 빗 세우기. 붉은 컬은 고데기를 세로로 세워 잡은 뒤 180도 정도 돌려서 밑으로 빼주세요. 고데기를 빼면 재빠르게 머리끝을 잡아서 웨이브가 들어간 방향으로 돌려 잡아주세요. 굵은 컬은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고데기 세워넣기, 180도 돌려잡기. 자연스러운 컬도 세로로 잡아주는데 각도만 90도에서 130도 정도로 꺾어주세요. 역시 뺨과 동시에 머리끝을 잡아 끝만 바깥으로 뻗칠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. 굵은 컬과 자연스러운 컬의 차이 확실히 보이시죠? 자연스러운 컬도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고데기 세워넣기, 90도에서 130도 바깥으로 잡기. 이 정도만 알아도 스타일링이 가능해요.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. 그리고 보너스 앞머리 고데기. 앞머리는 중앙에 있는 머리부터 잡아주겠습니다. 고데기로 큰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열을 주세요. 이어지는 옆머리는 머리에 방향감을 줄 때와 마찬가지로 빗을 꺾어 방향감을 주세요. 반대쪽 옆머리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. 방향감을 준 머리, 굵은 컬, 그리고 자연스러운 컬. 보너스 앞머리입니다. 질문이나 궁금한 스타일링은 댓글로,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.